청담 글로벌의 대안주 두 가지 바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한 분께서는 이 보톡스와 관련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대웅제약을 대안주로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리오프닝의 수혜에 기대가 될 수 있는 종목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대안주 주셨습니다. 대웅제약과 신세계 인터내셔널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볼까요? 제약주를 주셨습니다. 대웅제약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대웅제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네. 네. 그런 쪽에서 대웅제약의 실적 변화가 눈부시다라는 쪽에서 변화 흐름들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잘 아는 곰 그 먹으면 힘이 그쵸. 난다는 우루가 있죠. 네. 이게 일반 의약품 쪽으로 가장 잘 알려진 쪽이고 그쵸. 게다가 이제 보툴리늄 톡신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어떻게 법적 불확실성 다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쭉쭉 어떤 성과를 내자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게다가 또 예전에 한올 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도 인수하면서 종속회사 한 13개를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는 이 보툴리늄 톡신에 대한 사업의 변화입니다. 대표적으로 메디톡스와 함께 법정 공방 상당히 오래 이어가다가 그쵸. 이제 합의를 완료했죠. 그런 쪽에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미국에 본격적인 진출을 하겠다라는 입장에서 미국의 판매사인 에볼러스와 함께 이 그 라보타라고 그러죠. 이쪽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이쪽에 보면은 22년 라보타 매출액이 1,190억 대.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49% 거의 절반 이상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에서 성과를 내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는 유럽으로 가자. 이런 쪽으로 판매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둘 다 이 보톡스 관련된 쪽은 약간 리오프닝 개념도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죠. 네. 오랜만에 봤는데 얼굴 통통해졌다. 이런 거 좀 네. 피부 좋아졌다 듣고 네.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변화 나올 가능성과 함께 흐름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분기 매출액을 보다 보니까 10% 늘어난 2,984억 괜찮고요. 그런 쪽에서 의약품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까지 넘어가지만 네. 나머지를 꾸준히 보톡스 쪽에 이끌어 간다는 쪽은 좀 자신감이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일반 의약품 관련된 쪽도 이쪽도 인플레이션 수혜 쪽으로 제약주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약품 가격을 다 올리는데 그쵸. 마찬가지로 우루의 것도 같이 올릴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어떤 약가도 올라간다라는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도 나머지 제약사들도 좀 같이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팩스쿨루라고 하는 위식도 역류 치료제 신약인데요. 네. 이쪽이 중남미 4개국 쪽에 품막 허가를 신청을 했고 중국에 진출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임상 3상이라고 합니다. 이게 마무리되면은 글로벌 또 다른 신약의 변화를 이끌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모멘텀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웅제약 오랜만에 제약주를 하나 주셨네요. 김민수 대표님이 인플레이션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보톡스 쪽을 사업을 잘 살펴보면 또 이제 리오프닝의 수혜도 함께 동반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좋은 모멘텀들을 설명을 해주셨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주셨습니다. 네, 그 청담 도 이제 유통 관련 쪽이고 네.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유통 관련 그쵸.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션 이제 화장품 관련된 이제 판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의류나 그다음에 화장품을 수입을 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아르마니나 폴스미스, 세린느, 뭐 린드버그 같은 뭐 패션 제품 들어오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비치나 이제 스위스의 뭐 프리미엄 화장품이라고 그러는 스위트 퍼펙트 등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인 이제 자주를 통해서 생활용품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1분기 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이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매출이 3,521억으로 3%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56% 증가한 331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의류 판매가 상당 부분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
부가가치를 갖고 있는 이제 스위트 퍼펙트에 대한 매출 상승세가 뭐 이런 이제 실적 개선에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오프라인 채널이 최근 들어 이제 조금 각광을 받고 있고요. 관련된 그렇죠. 매출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그 백화점이나 뭐 이제 대형 이제 유통 체인에서 이제 수입 관련된 제품들의 매출이 상당 부분 이제 증가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패션 브랜드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상당 부분 이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국내 그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저가 브랜드들 같은 경우 지금 일단 그 접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고마진 수입제 화장품인 이제 스위트 퍼펙트에 대한 이제 매출 성장세가 향후에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온라인 채널인 이제 SI 빌리지를 통해서 럭셔리 플랫폼을 이제 선보인 그런 상황이고요. 네. 최근 들어 이제 라이브 방송이나 그다음에 온라인 제휴, 그다음에 뭐 다양한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이제 코로나 봉쇄 해제로 인해서 네. 중국발 화장품에 대한 이제 판매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렇죠. 좀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비디비치 같은 경우에 중국 관련된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왔었는데 그 봉쇄로 인해서 1분기 매출이 상당 부분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봉쇄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판매 매출이 정상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지금 실적보다는 한 단계 레벨업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임순재 대표님은 대안주 유통주 중에 결이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 신세계 인터내셔널부터 가격 전략 좀 주실까요? 임순재 대표님. 최근에 올해 초에 바닥 찍고 이제 좀 올라오네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뭐 꾸준하게 지금 뭐 차트상으로도 뭐 지금 정배열로 되어서 이쁜 모양이고요. 일단 뭐 35,000원대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고요. 목표 가격은 45,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25,000원에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에 타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가격 전략 주셨고요. 이번에는 김민수 대표님 대웅제약은요? 네,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한 17만 원대 초반부터 17만 5천 원대 계속 눌림목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패턴으로 나간다고 하게 되면 아마 지난 또 주봉상의 지난 저항 때 부근 한 20만 원대 부근을 시도를 하리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순절가는 16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대웅제약과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대안주로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이 청담 글로벌과 함께 이 두 종목도 잘 살펴보시고 추이나 가격 전략도 잘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이렇게 함께 확인을 해봤고 이제 오늘 시장 대비책을 두 분께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가 오늘도 떨어졌고 근데 오늘 우리 시장이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 가지고 네. 시장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것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아마 선물 매도분 많기 때문에 대부분 2월 할 텐데 나머지를 매수로 들어온다. 오늘 국내 시장 의외로 강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폭탄 서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임순재 대표님은요? 네, 오늘 뭐 그 장중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선물 포지션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하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포지션과 이 또 환율도 오늘 잘 체크를 해보면서 시장에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